근데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지금 제가 이제 모르겠어. 눈 초점이 약간 좀그 침침해진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좀 모르겠어. 갑자기 좀 침침해져 가지고 이게 시력이 좀 모르겠어. 제 시력이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계속 그 요즘 몸이 막그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약간 모르겠어. 그 신경에 그 압박이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여기 눈이 지금 초점이 좀 흐려요. 그래서 그런 점좀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잠깐만. 최대화하면 화면이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이 화면을 최대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자, 여기 그 제가 모니터가 그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화면을 좀 제가 최대화를 할수 없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눈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제그 신경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건 솔직히 좀그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그 테스트 차원에서 그런 그또 학습 컨텐츠 오랜만에 방송 켰고요. 그래서 나머지 날짜들은 제가 좀 약간 그런 그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좀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조만간 딱그 지금 내가 딱 안경 바꿀 때가 온것 같아. 지금 약간 눈이 조금 그 침침해져가지고 아마 안경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눈이 좀 약간 침침해진 것 같아. 지금 제가 봐도 약간 눈그 초점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제가 눈이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글씨들이 약간 좀 흐릿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좀 글씨 그 약간 뭐냐, 그렇다고 제가 이걸 그 해상도를 이제 모니터 해상도를 좀 낮추면 제가 그렇게 그 화면이 선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그 앞으로 가까이 본다고 해서 제가 글씨가 뭐잘 보이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안경을 좀 약간 바꿔야 돼. 안경 지금 그 렌즈 이게 도수를 약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조만간 좀 안경을 한번 좀그 손을 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긴 하네요. 약간 지금 제가 이제 눈을 좀그 보는 걸좀 많이 보고 해야 될 약간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제 고민이에요. 고민거리가 그 안경을 좀 약간 좀 새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모니터 높이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딱히 그거는 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야, 모니터 설정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바꿔볼게. 약간 잠깐만요. 제가 좀눈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쪽 눈은 좀더안 보이고 이쪽 눈이 더 침침한 것 같아. 어쨌든 뭐 눈은 두 개가 있어야 좀더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좀 약간 좀 침침해졌다는 거. 늙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당분간은 이게 제가 약간 안경 그 시력을 좀 약간 그런 바꿔야 되나 하여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하여간 제눈 관리는 또 제가 좀 해야죠.
최근에 막 계속 좀 많이 무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많이 침침해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좀 그렇다고 제가 요즘 밖에 많이 못 나가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그 제가 좀 약간 좀 관리를 좀 해야죠. 그렇다고 제가 눈만 피곤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물론 이제 그 BJ들은 약간 눈이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BJ들은 약간 눈이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게 안경도 약간 그 이게 지금 계속 이게 내려가요, 제 안경이. 그래서 좀 그런 좀 약간 가만히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 제가 뭘좀그 먹고 왔어요. 그 이제 그 누군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족발을 좀 먹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그 보는 눈 이렇게 보는 눈이 약간 좀그 침침해져서 제가 좀 평소보다 눈을 좀 크게 못뜰 수가 있으니까 좀 캠에 보이시는 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새로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그 설명은 어쩌면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방식으로 좀 방송을 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딱히 뭐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냥 방송을 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래서 좀 예정보다 방송을 조금 늦게 켰는데 일단은 뭐 그래서 방송을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보시는 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제가 이거 여기는 내가 지금 어플 업데이트 안 해놨구나. 잠깐 구글 플레이 태블릿 어플도 좀 업데이트를 해놓을게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거 쓰려고 했거든. 제그 방송국 좀뭐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요즘 제가 이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 공지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제 공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어쨌든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로 들어갈 컨텐츠는 제목을 지태 지리즈라고 붙였어요. 그 세종실록 지리즈 50페이지 셋째 줄그 정광태 씨가 그 불렀던 그 독도는 우리 땅의 그 가사에서 그 참고를 해가지고 약간 인문지리학 그 역사하고 그 인문지리 그 이야기를 약간 좀 합한 컨텐츠예요. 그래가지고 그 컨텐츠를 좀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지리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를 약간 좀 혼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간 그 컨텐츠이고요. 자꾸 이게 그 글씨가 좀 초점이 잘안 보이니까 좀그 신경이 좀 쓰이긴 하겠는데 잠깐만 이게 글씨를 그 크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지금 눈이 막잘 보이고 막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글씨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안경 렌즈를 좀 바꿔야 될것 같긴. 안경 렌즈를 좀그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경기 광주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경기 광주 얘긴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 그거예요. 좀 특정 지역에 약간 그런 그 지리적인 약간 이야기 그리고 약간 역사 이야기들 좀 혼합을 해가지고 그런 인문지리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역사 얘기인데 결국 이제 역사 얘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좀꼭 역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된 기타 뭐 상식적인 얘기들하고 그 약간 좀그 제가 또 이제
그 교통 지리 약간 이런 쪽 얘기들 좀 이제 좀 가끔씩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연관된 그런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경기 광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그 더 다음 주에 쓸게요. 10월 27일 28일에는 빛고을 광주 광역시 이쪽에 대한 그 역사 얘기를 한번 좀 그 해보려고 해요. 지금 사진 역사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그 항일 의거 투사들 그 이야기 그걸 쭉 할 건데 여기는 네 제가 뭐 안중근 나석주 윤봉길 등 쫙 할 거야. 이것도 지금 제가 칸을 좀 살짝 벌려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는 그런 그냥 진짜 그냥 해보고 싶은 역사 이야기 뭐 이런 쪽으로 할 거고 그 수요일 에이 그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는 그런 인문지리학 이야기 그래서 약간 좀 그 여행 꿀팁 막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제가 가본 지역도 있고 못 가본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이런 얘기를 알아두면 여행하는데 좋다 약간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잠깐 뭐 오늘 방송 내가 몇 시에 켰지? 좀 시간 좀 재가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뭐 일종의 약간 그런 그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뭔가 집착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뭐 집착을 하진 않을 거고 걔도 나름 지금 제가 최근에 약간 그런 눈도 좀 침침하고 약간 그 목도 좀 뻣뻣하고 그래서 그 뭐냐 컨디션이 약간 그런 신경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신경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그런 눈을 보는 거에 좀 그 좀 약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에 눈이 막 그렇게 너무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모르겠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릿하게라도 보이는데 진짜로 나중에 제가 이제 눈이 진짜 안 보이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채팅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이제 뭐 그 안경은 뭐 교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아니면 진짜 나도 아 라식을 해야 되나 라식 해야 되나 약간 되게 그냥 고민이 많아요. 약간 그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는 내가 관리해야지. 모르겠어. 설마 내가 뭐 백내장 오고 뭐 그러진 않겠지 내 눈이. 그러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근데 요 가까이에 있는 글씨도 약간 좀 그 눈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제가 약간 좀 눈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고 나면 좀 글씨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글씨가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 초점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네. 그래서 그 내 그런 동체 시력이 약간 좀 그런가? 어쨌거나 눈 침침해져가지고 약간 제가 이제 슬슬 이제 30대 퇴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네. 아니 뭐 지금 제 상황은 그래요. 뭐
이제 건강 관리는 아마 좀 제가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그렇잖아요. 작년 이맘때였나? 그 작년 이맘때 그 로이조님이 그좀그 약간 그런 이게 막그 건강 관리하겠다고 막또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그막 그런 몸이 안 좋아졌었던 거를 그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운동을 시작하니까 이게 또 그때 좀안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 로이조님이. 그래서 그때 막어 진짜 그런 이제 그런 일 있고 하니까 또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방송 이제 올해 제가 지금 방송 3년차예요. 3년차인데 그런 방송하면서 제가 그 그런 약간 그 건강 문제 주변에 그 BJ 분들을 통해서 그런 건강 문제를 그 약간 그 접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좀 민감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고,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그런 고민거려요. 몸이 어느 한쪽이 좀안 좋아지면 다른 쪽이 또 연달아서 안 좋아지거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지금 뭐냐 이게 눈이 너무 침침해지니까 막 이거를 글씨를 보는데 막그 이르 그 눈을 이래야 돼요. 좀 이게 초점을 정확하게 보려면 눈을 이래야 돼.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어. 글씨 크기, 글씨를 좀더뭐 두껍게 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좀 걱정거리가 있어요. 좀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좀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생각해봐야 되고 모르겠어. 그나마 이제 제가 뭐좀뭘꼭 읽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외워야 되는 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좀뭐 글씨체를 좀더그 읽기 편한 글씨체를 좀 바꿔서 본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개선을 할수 있겠는데 일단 안경을 좀 약간 그런 개선을 해야 되는. 아, 이 안경 개선하면 또돈 왕창 깨지는데. 그래서 네, 좀 그런 네,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 지태지리지 이 컨텐츠로는요, 그 넓은 골 경기 광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경기도 광주시 현재 서울 기준으로 그 서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그 북서쪽 하남시 그리고 북쪽은 팔당호 그리고 북동쪽은 그 동쪽으로 여주시 그리고 뭐아 북쪽으로 그래서 남양주시 양평군 있고 그리고 남동쪽 이천시 서쪽에 성남시 남쪽에 용인시가 있죠. 그건 되게 복합적인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경기 광주가 은근히 넓어요. 남서쪽이 아마 용인시일 거야. 몰라. 용인시도 좀 넓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 그냥 은근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그 광주가 그 한자로 광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광주광역시하고의 그 광주가 한국어하고 영어 철자가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자가 다르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기 광주는요 넓을 광자를 썼어요. 그래서 광대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광주라고 불렀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빛골 얘기를 하겠지만, 그 광주 광역시는 그 빛광자를 써요. 그래서 빛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경기광주는 넓은 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광역시라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경기광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 그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도요, 경기광주 그 요금소예요. 네, 모찌뱅크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그 결국 이그진 실제 이 지명을 불렸던 곳은 경기광주가 그 광주라는 이름은 되게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어. 넓을 광자 써가지고. 그 빛골 쪽은요. 아, 그 방제 모았어요? 네. 그 빛골 쪽은요. 지금은 이제 빛광자 써서 그 광주 쓰잖아요. 아, 그 경안동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빛골 광주는요. 그 고려시 그 신라 말기 때 무진주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신라 말기에 무진주라고 불렸는데 이제 빛골 그 광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자가 다르다는 거. 한자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한자 구분이 됐어. 근데 이제 요즘은 그 교통 표지판이 한글 아니면 영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그 요금소 이름은 경기광주 요금소가 됐어요. 그또 옛날에는 그 경안 요금소라고 부르기도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게그 고속도로예요. 그 호남 고속도로는요. 광주 나들목은 없어요. 광주 나들목 없고 광주 요금소만 있어요. 그 호남 고속도로 그 천안 방향으로 광주 요금소만 있고 광주 나들목은 없고 서광주, 동광주 그리고 북광주 나들목이 있어요. 그 서광주하고 동광주는 그 그냥 호남 고속도로 본선이고 북광주 나들목은 그 고창단양 고속도로 있죠. 아, 그 경안동 바깥쪽에 그쪽이잖아요. 그 뭐냐 그번그 번천리 그 광지원 터널하고 하번천 터널 그 여기서 그 약간 그 번천리 쪽에 그 요금소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쪽 동네 이름을 제가 대충 알게 된 이유가 제2중부고속도로가 그 지명 이름으로 터널을 붙였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모란시장에서 빠져서 그 가는 길이 그 이제 그쪽이죠. 그 국도 3호선. 그 국도 3호선이 그 모란시장에서 그 빠져서 그 옛날 국도가 이제 그 갈마터널이고 지금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옮겨진 거. 제가 지난 추석 때그 길로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서울 방향으로 엄청 막히더라.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가 그 비슷하게 대구 같은 경우가요. 대구 나들목이 없어요. 그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동대구 다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전은 북대전, 서대전, 남대전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은 있고, 근데 동대전은 그 나들목 이름이 아니고 이제 파남 나들목의 행선지로 거기도 대전이라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동대전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 거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현재 경기 광주는요, 맞아, 군부돼 있어요. 그 이게 보통 요즘 그 수도권 지역들은 대부분이 이제 도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 주변이 다 이제 도시가 됐잖아요. 서울 주변 지역들은 다 도시가 됐는데 약간 그러니까 분명 시로 승격된 도시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기 이제 휴전선 근처에 파주시 아니면 그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뭐 남양주시 그리고 경기광주시 용인시 그리고 이제 평택시 안성시 막 이런 데가 그 도농복합도시예요. 그 수도권이라고 불리지만 도시 100%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시골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혼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죠. 약간 좀 늦게 개발된 도시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좀 약간 시승격이 약간 좀 늦은 도시들. 그런 데가 이제 도농복합이고 그 여주군인가 지금? 여주신가? 어쨌든 거기 아직은 여주군이구나. 그래서 아, 그 정신병원. 그거 제가 그몇달 전에 그 세계 7대 그 괴기장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다룬 적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있고요. 그 컨텐츠는 세계 7대 괴기장소. 그 군함도 다룰 때 같이 했어요. 세계 7대 괴기장소 할 때. 왜냐면 그 군함도 세계 7대 그 괴기장소라서. 자, 그래서 그 경기광주는요. 한자어로 그 넓은 고을이라는 그 뜻에서 알수 있듯이요. 과거에 그 관할했던 지역이요. 성남, 하남, 서울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일대까지를 옛날에는 광주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넓었어요. 근데 송파구 중에서 잠실은 양주군 소속이었어요. 잠실만. 지금의 그 잠실역 일대 있잖아요. 그 잠실동하고 신천동. 거기만 예전에 양주군이었어요. 거기 약간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또 이제 견화상 입지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좀 약간 직접적인 행정구역 말고 약간 간접적인 영향권 이런 데까지. 왜냐면 그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광주가 약간 좀 지방 행정구역 치고는 굉장히 큰 구역이었어요. 그 고려 시대 때 12개의 목이 설치될 때그 광주에 하나가 설치가 됐어요. 고려 초기에. 그 정도로 광주는 큰 고을이었어요. 아, 사학과요? 아, 그럴 순 있어요. 왜냐면 사학과는요, 한 학기에 한번 정도 그 2박 3일 답사를 가요. 답사를 가다 보니까 좀 이곳저곳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건 지리적인 감각을 익힐 수밖에 없어요. 아, 물론 길치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길치들은 저도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학과 친구들 중에서도 길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막 지도를 좀 약간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막좀 약간 그 지역적인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12목. 그러니까 그 일정 지역의 그 행정구역 이름을 목이라고 그 불렀는데 그 목의 그 행정 통치자는 목사예요. 그 목사가 의외로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런 지방 행정 그런 그 관직들이 많이 이제 지방에서 제일 높은 그 행정직은요, 종 2품 직급의 관찰사예요. 관찰사는 그 지금의 도지사죠. 지금의 도지사를 관찰사라 부르는데 그때 종 2품 관직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그 군대를 관할하는 그 절도사가 정삼품이에요. 정삼품이 그각 지역의 병마, 수군, 절도사가 정삼품 정도고,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직계로는요, 관찰사 바로 그 아랫서열이 부사예요. 부사가 종삼품일 거야. 부사가 종삼품이고, 그리고 부사보다 조금 낮은 직급으로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사품이야.
그리고 목사 밑에가 군수가 5품,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현감이 6품이에요. 하여간 그런 7품, 8품 막쭉 내려가가지고 그 제일 낮은 직급은 9품 권관이 있어요. 그 하여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방직들은 보통 그종몇 품, 종몇품 그렇게 가요. 종 1품은 지방직 아니에요. 지방직은 종 2품까지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런 직급들이 있어요. 그렇고 그런 그 관할을 하는 쪽은 의왕, 수원 장안구, 그 지금 그 KT위즈 파크 있는 곳이 그 수원 장안구예요. 그리고 화성 내송, 안산 상록구,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있는 데죠. 종이랑 정이랑 그 정확한 차이는요. 정쪽 품계는 약간 문밭 쪽 계열이 많고요. 종쪽 품계는 약간 명예직, 무반 아니면 지방관 이런 쪽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많아요. 100%는 아니에요. 안산 상록구 주민이에요. 그 한양대 에리카 있는 곳. 하여간 그런 곳까지 다 관할을 했어요. 남양주 조한면까지 관할. 남양주 조안면은 저쪽이에요. 그 남양주 조안면은 그 팔당호 그 양수리 있는 데 있죠. 그 양수리 바로 건너편이에요. 북한강 기준으로. 남양주 조안면 그쪽이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광주군이 그 관할하는 지역에다가 현재 그 분리된 지역이에요. 좀 옛지명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구천면로라는 골목길이 있어요. 약간 그 왕복 2차로 도로가 있어요. 그 구천면로가 이제 동서로 그 뻗어있는 도로라서 이제 서쪽부터 시작하면 저기 그 광진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아차산 쪽에 그 광진교부터 시작해서 그이 천호동 약간 그 동네길 있잖아요. 그 천호동 동네길로 해서 그 5호선 명일역 지나가지고 그 명일동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강동구 동쪽까지 그 강동구 약간 그 상일동까지 가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 구천면로가 옛 지역 이름이 구천면이었어요. 광주군 구천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호동 그쪽도 광주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 중대면이 있어요. 광주군 중대면이라는 그 지역은요, 현재 그 서울 송파구에요. 중대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동네 이름에서 따온 거고 실제로 지금 길 이름도 중대역이 있어요. 아니 중대로가 있어요. 그 수서역 근처에 수서역하고 가락시장 그 사이에 그 광평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광평교는 근처에 그 광평대군의 그 집이 있었다고 해서 그냥 광평교라고 붙은 거고요. 그 수서동에 그 광평대군의 그 집이 있어요. 그 유적지가. 그 광평교부터 시작해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경찰병원, 그리고 오륜동까지의 그쭉그 직진되어 있는 그 3호선 지나가는 그길 있잖아요. 그 도로 이름이 중대로예요. 거기는 제가 그 친척집이 근처에 있는 쪽이라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도 많은 이름을 써먹고 있는 언주면이 있어요. 지금 그 9호선 언주역 있잖아요. 그 차병원 사거리 앞에 그 9호선 언주역 있죠. 거기가 근데 지금 언주역하고요, 그 실제로 그 도로 언주로 이름 쓰는 데하고 약간 위치 차이는 있어요. 그 언주초등학교, 언주중학교 다그 강남구에 있고요. 그
아, 광주광역시 다음 주 알고요. 그리고 언주로라는 도로 이름이 있어요. 그 언주로라는 도로 이름은요, 저기 그 내곡동에 그 내곡나들목 있잖아요. 그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끝나가는데 저기 판교에서 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분당 내곡로 그 뭐냐 백현동 카페 거리 한그 근처부터 쭉 판교를 지하차도로 통과를 해서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요. 내곡동까지. 그 내곡동부터 해가지고 성수대교까지의 그길 이름이 언주로예요. 내곡동부터 성수대교까지가. 지금 그 박근혜 씨가 그 뭐냐 삼릉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그집 팔고 지금 내곡동에 집 샀죠. 출소하면 갈 곳. 그렇고 어쨌든 그 언주로라는 그 길이 꽤 넓어요. 아마 왕복 8차로가 될 거예요. 그 구룡터널부터는 그 개포동부터는 왕복 8차로예요. 좀그 길이 좀 넓어요. 그 개포동부터 압구정동까지는 아무래도 그 강남구의 한좀 진짜 그 가운데 쪽을 남북으로 그 관통하는 길이거든요. 그 서울시 도로 번호가 51번이에요. 그 구간이. 그래서 이제 그 언주로를 따라서 쭉 성수대교를 건너면 그 성수대교부터 경동시장까지의 도로 이름은 그 고산자로를 써요. 그 고산자는 그 대동여 지도를 그린 그 김정호의 호가 고산자예요. 그 고산자로라는 그 길이름을 써요. 그 왕신이 통과할 때. 그 길이름을 쓰고 아마 그리고 안암로라는 길이름을 쓸 거야. 그 뭐냐 경동시장부터 미아사거리까지는. 그리고 미아사거리부터 의정부 들어갈 때까지가 그 도봉로를 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서울하고 그 의정부 딱 경계부터는 그 이제 옛날 3번 국도가 그 평화로예요. 아, 남한산성 저도 월요일에 봤어요. 연휴에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영화를 좀 늦게 봤어요. 그리고 9호선 언주역이 있고요. 그 차병원 사거리 앞에. 그리고 내곡동에 언남초등학교가 있고 양재동에 언남중고등학교가 있고 청남동에 언북초등학교, 논현동에 언북중학교. 그러니까 다 이게 언주라는 그 지명에서 따온 그 이름들이에요. 남쪽, 북쪽 막 이런 거. 서울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옛날에 언주면이었다는 거죠. 1963년대 이제 서울 행정구역으로 들어가요, 그쪽은. 그리고 대왕면이 있어요. 그 대왕면은 그 대왕초등학교, 대왕중학교가 대왕초등학교는 세곡동 사거리 쪽에 있고 그 거기 강남구예요. 세곡동도 시골처럼 생겼고 이제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온 동네인데 거기 강남이에요. 세곡동 그 수서동 남쪽 동네에 있어요. 그 세곡동이라고 그 수서역에서 좀 남쪽을 쭉 내려오면 그래서 그 대왕판교로라는 그길 이름이 있거든요. 그 뭐냐 수지하고 그 서분당 그 경계부터 시작해서 그 지방도 23번이 그쭉그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 쭉 가는 길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판교에서 그 판교를 거의 정가운데로 관통을 해요. 그 길도 판교를 정가운데로 관통을 하고 그 이제 쭉그 올라가가지고 뭐냐 서울 세곡동까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대왕판교로. 그리고 그 대왕면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왕북초등학교가 있어요. 일원동에. 그리고 또 돌마면이 있어요. 돌마면은 지금 성남에 있죠.
지금 성남에 돌마초등학교, 돌마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야탑 임해동 막 그쪽에 있는 그 돌마 그길 이름 돌마로도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분당에. 그리고 분당에 낙생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생면이 있었어. 낙생초등학교, 낙생고등학교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곳은 낙생육교. 그 판교 현대백화점 앞에 실제로 그길 건너는 그 육교 있잖아요. 그 이름이 낙생육교인데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낙생육교 그 버스 정류소 유명하죠. 그 판교역 3번 출구. 그 판교로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버스 마지막 그 타는 그 정류소 있죠. 그 판교 갈때그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죠. 고속도로 나가자마자 바로 내리지. 거기 놓치면 바로 이제 분당 임해촌까지 들어가. 내가 뭐 그런 동네가 있어요. 요즘 그 판교 현대백화점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 그리고 동부, 서부면 막 이런 데 있어요. 그 거기는 이제 그 현재 그 하남, 하남이 그쪽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요, 백제 온조왕 시대 때부터 백제 개로왕 시대 때까지 근처에 백제의 도읍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제 대표적 그 시대 유적지로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그 몽촌토성이 있고, 그리고 그 뭐냐 그 천호대교 옆에 그 풍납시장 있잖아요. 그 근처에 이제 풍납동 아파트 단지 있고, 그 아파트 단지를 그 감싸고 있는 풍납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파트 단지를 그 개발하고 그 근처도 뭘 만들려다가 풍납토성 그 유적이 발굴이 되는 바람에 거기 이제 그 중간에 끊어진 옛날 집들은 어쩔 수 없고 그 일대가 이제 그 중간 그 부분만 빼고 이제 토성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좀 걸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풍납토성이 있고요. 근데 고구려 장수태왕이 남하정책을 하면서 이제 한성을 함락을 하고 이제 그 개로왕을 아차산성에서 죽이잖아요. 아차산성에서 개로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굳이 그 개로왕을 죽인 이유는 그거죠. 백제가 근초고왕 시대 때그 평양성까지 공격을 해서 와가지고 그 전투에서 고구고랑이 전사를 했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복수예요. 그거에 대한 복수로 그 고구권왕의 증손자인 장수왕이 개로왕을 죽여버린 거야. 그렇고 그러다가 백제 성황시대 때 나제동맹이 일대를 일시적으로 수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흥왕이 나제동맹을 깨고 다시 요 일대를 이제 신라가 먹게 되죠. 그래서 이 광주 일대는요, 이제 신라가 신주라는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게 돼요. 이때 이 신주의 그 지방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김무력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무력은 금관가야 마지막 왕이었던 구형왕 김구혜의 아들이고, 김구혜의 아들이에요. 금관가야 그 왕실의 그 이제 신라 귀족이 된 사람. 그 김무력이 군주가 된데, 이 김무력이 중요한 이유가요,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예요. 그 김무력이 김유신의 할아버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구혜, 김무력, 김서현, 김유신 이렇게 돼가지고 김유신 때에 이르러서 그 이제 김춘추의 그 집안하고 겹사돈도 맺게 돼요. 그러니까 김유신은 여동생인 김보이하고 김문희를 김춘추한테 시집을 보내고, 근데 원래는 김보이가 언니인데 서열은 둘이 서로 바뀌어요. 김문희가 임신을 더 먼저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식을 올리기 전에 속도위반을 해버린 거야, 김문희가. 그래가지고 김문희가 속도위반을 해서 서열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김춘추한테 부인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고타소가 있었는데, 그 대야성 전투 때 자기 딸하고 사위가 죽은 그 충격으로 고타소는 죽어요. 그래서 김문의가 부인 1서열로 올라갔고, 김보이가 부인 2서열이 된 거야. 그래서 둘이 제1왕후, 제2왕후가 돼가지고, 이제 김문의는 문무왕을 낳고, 김보이는 이제 요섭공주를 낳아요. 김보이가 요섭공주를 낳아서 그 요섭공주는 이제 원효대사하고 그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총을 낳고 그또 김보이가 낳은 딸은 김유신한테 시집가요. 그래서 김유신 집안하고 김춘추 집안이 겹사돈이 된 거야. 뭐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 신주는 북한산주, 뭐 남천주,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다가 이제 문무왕 시대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면서 이때부터 한산주가 돼요. 한산주가 되고, 그리고 경덕왕, 그 성덕왕, 경덕왕 이 시대 때 부주 오소경 체제가 이제 완비가 되면서 한주라는 행정구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한주라는 행정구역으로 들어가게 돼. 그리고 이제 고려 태조 시대 때 지금의 명칭인 광주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성종 시대 때 12목이 설치될 때 여기가 광주 목이 설치되고 5도 양계 체제를 만들게 되면서 그 양광도 소속이 돼요. 수도권에 양광도 소속이 돼서 이 여기서 양광도는요, 양주하고 광주의 그앞 이름들을 따가지고 지은 거예요. 양주, 광주. 그러니까 양광도는 양주 목사하고 광주 목사가 서로 둘이 나눠서 통치를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보는 거죠. 전라도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전주목이 있고 나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예요. 경상도는 이제 그 경주, 동경, 그 경주 이 통치사가 있었고 상주에 상주목이 있었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주가 대구보다 큰 도시였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대구에 이제 그 가명이 생기면서 그 대구가 큰 도시가 된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경기도로 들어갔고요. 광주목, 고려시대의 광주목은 조선 선조시대 때 광주부로 승격돼요. 그리고 인조시대에는 광주 유수부가 돼요. 왜냐면 남한산성 때문에. 그래서 하남에 있던 그 광주 유수부 관아가 인조시대 때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남한산성이 일종의 뭔가 행정적인 기능이 강화가 돼요. 그렇고,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시기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었고, 정조 시대에 이후 약간 이제 행정구역들이 막 개편이 되면서 광주부였던 그 지역들이 막 그런 뭐 수원으로 들어가고 뭐 양주로 들어가고 약간 뭐 안산으로 가고 뭐 그런 여러 그 지역 이제 쪼개지는 그런 게좀 생겨요. 그리고 그 행정구역들이 막그 개편되면서 좀 뭐냐 일제시대 때도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요. 그리고 광주 군청이요, 1917년까지는 남한산성 안에 있었어요. 남한산성 안에 있다가 1917년에 이제 광주 군청이 경안면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시로 승격되면서 시청이 또 이제 현재 위치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렇고 1963년에 이제 서울이 그 강남 지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주요 지역들이 막 이제 좀 많은 그런 지역들이 그 서울로 편입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하남시는요, 1989년에 생긴 도시예요.
약간 그 서울 위성 도시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하남시가 분리가 된 거예요. 1989년에. 지금 이제 하남시는 현재 그 5호선이 그 연장공사하고 있죠. 원래는 하남 경전철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그 5호선을 연장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네, 두마리님,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2001년에 드디어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이 돼요. 네, 명동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현재 광주시는요, 근데 은근히 시골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막 개발이 되는 쪽하고 진짜 지금도 시골로 남아있는 동네하고 너무 이제 구분이 커가지고 그두 가지 모습이 다 존재하는 도농복합 도시의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약간 싱크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딜레이 차이가 있어요. 생방송이라는 게. 아프리카 TV가 그나마 좀 덜해요. 다른 플랫폼들 좀 덜해. 그렇고. 그래서 그 도농복합시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도시의 그 시가지 있죠. 막 시청이 있고 막 어디 읍이라고 막 불리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이제 도시고 시가지 막 외곽에 있는 데는 막 그런 시골인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그 뭐냐 도농복합시예요. 여자친구까지는 아니고 데이트메이트는 있어요. 그래서 광주읍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이런 데로 그 분리가 되고 오포면이 지금은 오포읍이 됐어요.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좀 많죠. 오포가. 그러니까 오포읍은 저기 그 저기 분당에서 오는 분당 쪽에서 그 뭐냐 분당 그 율동공원에서 그 넘어오는 그길 있잖아요. 그 판교나들목에서 그쭉 직진하는 길. 그 길이 그 오포 쪽그 동네가 있고 그리고 그 2004년에 실촌면이 실촌읍으로 이제 승격이 됐다가 거기는 이제 2011년부터 곤지암읍이 됐어요. 아니요. 사학에서는 지리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은근히 독학 스타일이에요. 약간 답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중부고속도로 그 곤지암나들목 그 경강선 그 곤지암역 있잖아요. 그 동네가 원래는 거기가 실촌면이었다가 하도 이 고속도로 때문에 곤지암 나들목 막 생기고 나서 곤지암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곤지암읍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유명한 지명을 그냥 그 쓰기 위해서 그냥 지명을 곤지암으로 바꾼 거예요. 그쪽은. 비슷한 이유로요. 원래 그 남한산성은요. 경기 광주시 중부면이었는데 2015년에 남한산성면이 됐어요. 2015년부터. 그 유적지, 그 역사 유적지 남한산성 때문에 그냥 거기 그래서 남한산성면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인지도 때문에 계층된 거예요. 원래 좀 다른 이름을 쓰다가 남한산성은 유적지 때문에 그리고 곤지암은 고속도로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항상 그 곤지암이라는 곳이 너무 그 유명해졌거든요. 그 중부고속도로하고 국도 3호선하고 그 교차하는 그 지역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노선이 바뀌게 돼가지고 저기 초월 그 초월읍이 있어요. 그 곤지암읍 바로 그 윗동네가 초월읍이 있는데 그 초월읍이 지금 또그 경강선 역도 생겼고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하고 그 국도 3호선하고 그 이제 그 교차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오포읍이 아파트 단지가 됐어. 그래서 거기도 왠지 오포읍도 약간 이제 동으로 약간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은 오포읍은 바로 인근이 분당이거든요. 인근이 그 분당이고 이제 그 작년에 그 경강선 개통됐죠.
그 경강선이 그 판교 여주공항에 개통이 돼가지고 이제 그 거기도 드디어 역세권 혜택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경기광주는 그동안 철도가 없었거든. 그 약간 좀 그렇고 그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했듯이 그 세계 7대 괴기 장소가 경기 광주에 있어요. 세계 7대 괴기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그 군함도 다룰 때 제가 여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유튜브에 있어요. 그리고 인화학교가 있어요. 인화학교는 지금은 폐교됐어요. 왜냐면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어, 뒤늦게. 영화 도가니 때문에 그 인화학교 사건이 좀 알려져가지고 현재는 그곳은 폐교가 됐고 이제 뭐 나머지 좀 뭔가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카테고리를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경기 광주 하면 역사 유적지 중에 제일 좀그 약간 우리가 알려졌다고 할수 있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 있어요. 자, 여기 남한산성 행궁이 경기 광주에 있죠. 남한산성 행궁은요, 굉장히 최근에 복원됐어요. 최근에 복원돼가지고 그 낮에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은요, 원래는 처음에는 산성이 아니고 그냥 성으로 쌓았어요. 서기 672년에 그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쌓여졌어요. 이 주장성을 쌓았던 목적은 그 당시가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신라가 일단은 삼국 통일이 됐으니까 지나치게 신라의 간섭을 하려고 했던 당나라를 이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나당 전쟁 중에 만약에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그 다음에 약간 한강 방어선 성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쌓았던 곳이 여기 주장성이에요. 그랬다가 1595년 선조 28년에 이때 임진왜란을 치르는 도중에 산성을 쌓게 돼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1595년에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였어요. 그 1593년에 그 명나라 이효송이 그 이제 지원병을 이끌고 그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쭉쭉쭉쭉 그 남쪽으로 그막 탈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다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때 남한산성을 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산성은 계속 그 증축되고 개축되고 그래가지고 병자호란을 치렀어요. 이때 행궁까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끝난 뒤에 재침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때 행궁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남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목적 이외에 행정적인 기능이 강화가 돼요. 유사시에 임시 수도를 쓸수 있기 위해서 행궁을 만든 거야. 그래서 영화 남한산성 보면 알겠지만요, 그 산세 자체는 굉장히 그 험준해요. 그 지금도 해발고도가 그렇게 낮진 않는데요, 그 산성역에서 그 남한산성으로 그 남한산성 남문으로 들어가는 그 고갯길이 있거든요. 그 고갯길이 이래요. 이거는 영화 스틸컷이라 약간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지금은 이쪽이에요. 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산성 남문을 통해서 차가 통과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좁으니까 신호등을 두고 그 신호에 따라서 방향별로 통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좀 막혔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문 옆으로 지금은
그 남한산성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신호등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쭉쭉 갈수 있어요. 쭉쭉 갈수 있고요.